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번주에 금쟁이 한번 마지막 보고 왔으니까 한번 금쟁이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쟁이도 한 문제가 매년 자, 매년 나오니까 한번 이제 교재 108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108페이지에 금쟁이 자, 금쟁이 7개가 있으니까 기억을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매년 자, 매년 꼭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108페이지 자, 별표 3개 놓으시고 이제 내용 자, 내용적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금쟁이가 아닌 것은, 또는 금쟁이인 것은, 또는 설명을 좀 잘못해서, 시험 문제가, 자, 금쟁이 맞는데 아니다. 아니면 또, 금쟁이 아닌데 금쟁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바꿔내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개대상물, 자, 토지나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걸 뭐를 했을 때? 매매를.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계속했을 때, 자, 그래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자, 중개하라고 했지, 매매를 오부로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막 사고, 그리고 팔고, 우리 부동산에서 사면은 아예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매도 물수 있는 사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래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매매,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밥 먹듯이 했을 때는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합니다. 교도소 보내겠다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거의 안 물어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이해가 조금 안 되면은 자, 내용을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외에 임대차 저번에 써봤는데 이제 임대차하고 교환 요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습니다. 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매매만 요 매매만 이제 오부를 했을 때 정말 매매하겠다. 매매 하나만 매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09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 시중에 가보면 무등록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사람. 자,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해서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하고는 친구하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꼭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 있어도 등록을 해야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등록을 뭐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등록을 하고 중개업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 그 옆에 보실까요? 뭐 자격증 없으니까 이제 등록을 아예 못하게 될 겁니다. 옆에 이제 중개를 몰래 했을 때 자,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 요 사람이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습니다. 요 알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자, 그를 통해서 자, 민법에서 무슨 고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뭐 선의 아니면 또 악의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볼 겁니다. 민법에서는 뻔히 알면서도 게임입니다. 정말 모르면 괜찮다 게임입니다. 그 옆에 이제 그를 통해서 그 무등록을 통해서 뭐를 의뢰받는다고요? 중개를 의뢰받거나 우리 무등록이 직접 하면은 3학년 3반 받을 거니까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 그 옆에 보실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의 뭐를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자, 여기도 얼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개가 이제 1학년 일반.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줄에서 앞쪽에 있는 알면.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쪽이니까요. 꼭 알면. 자, 이런 것들은 꼭 동그라미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 거니까 이제 한번 정리만 해 놓으시고요. 자,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왜 받아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명의를 같이 쓰자고 했을 때, 자, 여기도 이제 얼마?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9페이지입니다. 자, 109페이지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사례가 될 것. 그리고 증여가 될 것, 그다음 무슨 명목이 될 것, 뭐를요? 중개보수를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약간 중개보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보수를 그리고 실비를 뭐해서 초과, 초과해서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초과해서 금품을 받았을 때 그 받는 행위가 뭐라고요? 금쟁이. 근데 좀 심하게 합니다. 자, 사례.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사례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사례비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면은 받으면 안 돼. 거기다 이제 증여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건 낼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얼마? 1년이나 징역이나 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과가 중요한 문장.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만 가지면 요거는 풀 수가 있고요.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습니다. 첫 번째 1번 매매.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2번. 두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알면. 매매 알면.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초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왜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꾸 이제 시험 문제에 보수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매년 시험 문제가 보수계산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초과해서 받지 말라고. 무슨 한도액도 있다 보니까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 지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뱉어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문제가 되니까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우리 110페이지에 그냥 막 통으로 막 뭘 써놨는데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거는 거의 없을 정도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도 역시 뭐 올해도 역시 계속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하여튼 나중에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줬을 때, 돌려줬을 때도 뭐라고요? 그것도 금쟁이. 아마 올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좀 아주 쉽게 시험 문제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도 받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도 처리가 나도 금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여기는 받지 말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금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문제 삼습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111페이지 보실까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이제 실무 가시면 금쟁이가 많을 겁니다. 우주 조사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처벌받는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이제 당의 중개들 사항을, 그럼 토지나 건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자, 여기서 뭐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은 뭐 면적이나 지목이나 아니면 용도 지역 등이나 막 개발 안 되는데 개발된다. 이런 소리 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 요 소리입니다. 자,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거짓된 언행. 자, 거짓말해서 안 살 것 같으니까 속였습니다. 뭐 땅 써먹지도 못하는데 괜찮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또 여기도 어떤 방법이 됐건 누구를 중개 의뢰 내 사고 팔겠다.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 뭐를 그쳐놨다고요? 판단을. 판단이 중요한 문장이죠. 여기도 이제 문장이 좀 길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쏙 안 들어옵니다. 판단을. 뭐 해놨을 때? 그르쳐 놨을 때. 자, 거짓말에서 판단을 그르쳤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기업이 막 괜찮대요. 개발지 않고요. 막 써먹지도 못할 건데 개발 막 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판단을 그르쳤을 때. 여기도 뭐가 된다고요? 금쟁이. 그럼 여기 이제 판단이 중요한 문장이 바로 여기가 판단. 매매하려면 초과 판단.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우리도 이제 금쟁이가 될 수 있는 판례들. 판례가 이렇게 꽤나 많이 나온 거 보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실무하시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속여도 문제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왜 사기해서 나중에 팔지도 못하냐고, 정말 기획부동산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중개보수만 받고 끝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막 청구 들어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12페이지가 이제 다섯 번째. 근데 5번, 6번, 7번은 3년 이하 징역을 모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3학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자, 이런 이제 공법을 조금 배우시면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뭐, 부동산, 팔지 말아라. 이런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자,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그리고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뭐를? 증서를. 자, 증서가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는데, 증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이런 통장 등을 중개사무소에서 사고 팔고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서 등의 뭐를 매매나 교환 등을 뭐 중개. 그러니까 이건 중개만 해도 내가 안 사도 중개만 해도 금쟁이. 요거 3학년입니다. 증서가 중요한 문장인데 증서 중개. 그리고 증서의 뭐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통장 사고 팔고 계속 사들였을 때 여기도 얼마가 된다고요? 3학년 3반. 자, 증서도 잘 안 물어보긴 한데 청약 저축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청약 저축. 그리고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주택 상환 사채.
뭐 저기 공법 가면 뭐 토지상환채권 이런 것들도 배우실 겁니다. 뭐 도시개발법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 옆에 이제 재개발 그리고 뭐 철거 지역에서 입주권 뭐 속진점을 딱지라는 거. 나중에 이제 뭐 관리처분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봤네요. 뭐 관리처분 들어가면 못 판다. 또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거기도 막 묶여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재건축 같으면 조합 설립됐을 때부터 못 팔어 하면서 꽁꽁 묶어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팔면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3년 이하 지원금을 오두마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 정도, 여기도 이제 거의 금쟁이는 잘 안 나올 정도고요. 하여튼 요건 얼마다? 3학년 3반.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보실까요? 이제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내는 게 113페이지의 여섯 번째. 뭐 나중에 여기다 뭐 표표 두 개나 세 개 정도 해볼 겁니다. 중개거래인가 무슨 그랬을 때 직접 거래. 자,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것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산다고 하니까 내 물건 사봐라. 자, 그러면은 여기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를 하거나 손이 입힐 수밖에 없겠죠.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안 해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봐도 요 직접 거래는 3학년 3반입니다. 절대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판다는데 내 걸 팔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사거나 팔게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물건은 정말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이제 누구를 거래 당사자 쌍방을 다 몽땅 매도 매수인을 쌍방을 몽땅 모였을 때 대리를 했을 때 민법에서 이제 대리 배우실 겁니다. 매도 매수인 바쁘다고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수여받아서 누가 다 한다고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모두 다 했을 때 여기도 이제 쌍방 대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주의를 꺼내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먼저 직접 거래니까 그러면 내거 팔아도 내가 사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사왔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해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동산 통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옆집에다가 써달라. 그럼 괜찮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우리 보고 사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집도 집 아예 없이 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필요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자, 그러면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거래에서는 정말 안 된다. 누구도 안 통하고 내가 살게. 내 거 사봐라.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거 기억을 꼬이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도 그거는 직접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 대리는 괜찮습니다. 뭐가? 쌍방 대리가 문제가 됩니다. 자,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일곱 번째. 자, 두 번째 정도로 쉬운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탈세. 그리고 투기.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탈세 세금 못 받는다고 그 다음 이제 투기를 투기가 아예 그냥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가 병드니까 국가도 망하니까 투기는 잡는다 뭐 문정부가 그냥 아주 너무 심할 정도로 투기를 아예 때려잡는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뭐 때려잡다가 국민들 다 때려잡게 생겼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볼까요?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을 목적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갑이 먼저 건축을 했는데 보존등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막 여러 사람한테 넘어가고 가장 마지막 사람한테 등기, 뭐 세법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법 중에서도 뭐 중간 생략등기 이런 걸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럼 중간중간에는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국가가 세금 못 받으면 국가 운영이 어렵잖아요. 도로도 못 만들고 뭐 저런 청사도 못 만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첫 번째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탈세. 탈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뭐 속일 건 아예 없습니다. 이걸 또 금쟁이가 아니다 그러면 금방 알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뭐가 전매, 되파는 게 안 되는 대기입니다.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뭐 투기 관여지고 하면서 공법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팔지 말아라 그런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동산은 뭐 한다고요? 매매를 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해야 됩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투기를 조장했을 때 자, 저 앞쪽에 탈세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네요. 투기를 뭐 했을 때 조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요? 조장만 그랬습니다. 조장 자, 조장이니까 전매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금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근데 꼭 우리 쇼 문제가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꼭 속입니다. 아닙니다. 조작만 하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아예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옆에 이제 115페이지가 이제 제재만 갖고 이제 1학년 1반. 그리고 3학년 3반 이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학년 1반 볼까요? 자, 이제 중간 정도 있네요. 매매를 할 때 매매. 그 다음에 알면이 저 첫 번째 끝에 있습니다. 알면. 자, 그거 보이면 먼저 동그라미 정도 해놓으시고요. 뭐 1월에도 3월에도 또 5월에도 또 가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안 보인다고 막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알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귿번은 초과. 저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가면 초과. 그게 딱 보여야 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될까?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군무하면서 그러면 안 되게 됩니다. 소속이 될까? 개업이 될까? 절대로 금쟁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말 고발 조치됩니다. 그 다음에 1번 판단을. 자,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자, 이게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딱 4개 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매년 나올 거니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은 몇 개다? 3개. 자, 그럼 이제 증서. 여기도 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가 이상한 게 떨어졌네요. 증서. 자, 첫 번째 증서. 그 다음에 니은번은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직접거래 쌍방. 그럼 직접 쌍방. 자, 증서를 직접 쌍방. 약간 또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자, 디귿번은 제일 끝에 있는. 그럼 이제 세 번째 줄에 중간에 있네요. 투기. 그래서 증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 투기하면은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투기니까 얼마라고요? 3학년. 연원부터 1학년이라고 할 겁니다. 얼마?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을 떤 1천만 원을 1학년 1반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교도소를 뭐 큰 학교라고 하니까 큰 집 간다 이런 식으로도 자, 우스갯소리를 할 겁니다. 3학년 3반과 또는 1학년 1반과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일곱 개는 이제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는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가로 1번이 나오죠. 두 번째 앞쪽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좀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쟁이 웬만하면 하니까 싹싹 빌면 좀 봐줄게. 자, 절대적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그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이제 116페이지에 요건 뭐 예전에 한 28회 정도에 나온 시험 문제. 자, 요 이제 올해 거는 저 뒤에 나와 있고요. 한번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출문제 제목은 아예 똑같습니다. 금쟁이 중에서 틀린 거, 옳은 거.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박스 문제로 금쟁이 기억이신지 디귿인지 찾아봐라.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런 문제가 꼭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스에다 넣어놓고 금쟁이가 기억이게, 디귿이게.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형태를 약간 바꿔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6페이지에서 이제 자 앞쪽에 뭐 비밀 뭐 요 정도만 조금 중요하고 여기는 거의 뭐 중요한 건 없고요. 117페이지까지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뭐 최근에 아예 안 넣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정말 안 넣는 것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잘 안 냅니다. 자, 책금만 좀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118페이지가 비밀. 자, 비밀을 뭐 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매수는 뭐 비밀, 비밀을 정말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8페이지 가로 2번 쭉 아래 내려오시면 두 번째 내용. 여기 이제 우리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 등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등에는 소속 공인주사가 될 거, 중개 보존이 될 거, 또는 개업 공사가 될 거, 사무소 있는 사람은 모두 지키라는 겁니다. 동네방네 떠들어 대면은 어디 보내겠다고요? 교도소 1년이나 지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입이 근질근질해도 절대로 동네방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첫 번째 줄 한번 보니까 다른 법률에 뭐가 있으면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럼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비밀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건 이제 마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밀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뭐 세입자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예 숨기고 이제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요거는 소송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한 집을 누가 사겄냐? 고소입니다. 집값을 좀 싸게 해야지. 고소입니다. 알려주고 나서 집을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건 사기에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또 매도 매수인 쪽에서 비밀을 지켜라. 그렇다고 또 지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막 떠들어 대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상 알게든 모를려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에, 자, 뒤에는 우리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업무를 떠나면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하라고요? 또한 같다는 소리가 비밀 지켜라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또한 같다는 소리가 비밀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무덤 갈 때까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여기는 직을 떠나도 근무를 안 해도 비밀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아주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직을 떠나면 준수 안 해도 괜찮다. 자, 엉뚱한 소리입니다. 준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헷갈리실 것 같으면 또한 같다. 그 옆에다가 준수 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키라고 여기입니다. 무덤 갈 때까지 비밀은 지켜라. 안 그러면 형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누구 안 지켜도 괜찮다. 그리고 폐업을 하면 비밀 누설해도 괜찮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제 119페이지 보실까요? 자, 네 번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외는 있고입니다. 동네방네 오려 떠들어 대야 될 경우가 있기는 있고입니다. 형벌 얼마라고 형벌은 가끔씩 시험 문제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3학년은 아니고 얼마? 1학년. 1년이나 지옥이나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나의 벌금. 1학년 일반. 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학년 일반 11개. 그리고 3학년 3반은 5개. 뭐 거기도 매년 올해도 나왔고 예전에도 나왔고 매년 작년에 이제 내년에도 가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매년 나옵니다. 1년이나 지역이나 얼마?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다 가다 배울 거고 이제 한꺼번에 앞불자도 따볼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거기 뭐 문제도 이제 별로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20페이지에 뭐 매년 나오지만 뭐 31번에 오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저 끝에 가면 509페이지에 31번에서 거래계약서. 뭐 요건 뭐 항상 우리 매년 준비합니다. 올해도 내년대도 하나가 꼭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는 이제 거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매매계약서나 또는 전세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자, 그런 계약서가 이제 무슨 계약서? 거래. 자, 거래는 상당히 좀 넓습니다. 매매가 됐건, 임대차가 됐건, 전세가 됐건. 하다 거래가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써서 이제 주고 나서 몇 년 동안 또 보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식이 있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뭐, 올해 문제는 아주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옆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제 121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자, 거래가 완전히 언제 쓸 때? 다 끝났을 때. 거래가 다 끝났을 때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뭐 협회에서 주는 이제 서식 가지고 나중에 쓰겠지만 이것도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언제 쓰라고요? 다 끝났을 때. 자, 완성되기 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오자마자 쓴다 그러면 X계입니다. 다 끝났을 때 매매계약서를 써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을 때가 잔금 치를 때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1번에 나오죠. 자, 중간에 보시면 중개가 완성됐을 때, 다 끝났을 때 여기서 매매계약서 써서 주셔야 됩니다. 언제 써서 줄 거고 몇 년 동안 보존할 거고. 자, 보존기간은 꼭 매년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올해는 조금 좀 간단하게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재 이제 정말 필요한 사항들 다 빠뜨리지 말고요. 이제 9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 사항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거리 가서 작성한 다음에 이제 서명 뭐라고 했습니까? 서명 및. 근데 우리 여기도 이제 28일 때는 서명 또는 그래서 왜 틀렸냐고 시험 문제를 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냈습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서명 및은 서명과 그리고 날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 이름도 반드시 써야 되고요. 도장도 등록한 인장을 뭐하라고요?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 배우셨네요. 인장 등록하세요. 7mm 맞춰서 30mm 맞춰서 자, 시공 구청에다 등록하고 그 도장을 날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귀찮다고 고무인으로 푹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 이름 쓰고 뭐한다고요? 날인. 한 개라도 안 하면 업무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쓸 거냐? 그리고 자, 이름하고 날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너무 심하다 그럴 거는 아예 아닙니다. 자, 문 닫고 놓으실 거요. 시험 문제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울 거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니까 이제 거래 금액 등. 자, 여기 이제 다운게 왔어? 없게 왔어?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짓으로
기재서는 아예 한다는 겁니다. 3억을 2억으로, 2억을 또 5억으로 이렇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록주소까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 그 정도 제재가 크다. 하다 거짓은 크다. 라고 기억을 꺼내시래 됩니다. 아, 제재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쓸 거냐고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서명 미신지, 서명 또는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내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자, 바로 이제 서식. 뭐 서식은 많이 봐서 이제 서식이 있다, 없다, 입니다. 자, 서식은 있는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또 서식이 있대요. 법정 서식이 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냥 너무 쉬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도 주고 좀 어려운 문제도 주고 다 어렵지는 절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꽈락 나올 겁니다. 또 공단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또 다 깨놓을 겁니다. 다시 시험 치르고 게임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좀 까탈스럽긴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건 기대를 아예 하지 마시고요. 1%밖에 안 나와서 이제 억울해서 쳐들어가서 아예 지시험까지도 치러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15회 추가. 그 정도 아주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그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야, 서식 자체가 거리계약서만큼 없다. 왜냐하면 매도매수인에게 줄 서식을 국가가 만들어서 아예 강제적으로 쓰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민법에서도 계약 자유라고 했을 겁니다. 자, 국민들 알아서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국가가 서식을 만들어다가 쓰게 강요를 하냐고 입니다. 알아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마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남았지만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 자, 기준시에 됩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정말 서식 없다. 자, 그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길목만 잘 포인트를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자, 온방이다 다 밑줄 그어놓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자, 여기는 없다. 자, 서식은 없다라고 기억을 꼬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 뭐가 있는데 서식이 있는데 여기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기재사항은, 자, 기재사항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올해는 조금 좀 섭섭하게 냈으니까 내년도에는 또 자세히 내릴 거예요. 우선 문제가 이제 거래계약서. 자, 기재사항만 찾아보세요. 자, 이런 형태를 제일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기재사항 아닌가 한번 하나만 찾아보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필수 기재사항. 여기다 이제 별표 3개. 왜냐면 서식이 없잖아요. 서식이 없으면 기재사항 9개. 한 개라도 빠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문 닫고 놓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은 꼭 알고 있어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매매계약서니까 막 뭐 주고받고, 그리고 누가 주고받고, 그리고 자, 조건 같은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꼭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 2번. 우리 매도매수인이 바로 거래당사자인데, 매도매수인의 누구? 인적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누가 주고받고 했냐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적사항에 해당됩니다. 뭐 그 내용은 안 물어보는데 인적사항입니다. 누가 매매를 했냐고 자 기입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자, 무슨 물건 주고받았냐고. 자, 물건에 뭐라고요? 물건의 표시, 소재,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목, 그리고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건의 표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은 사람 누구고 무슨 물건을 주고받았겠냐고. 자,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계약일. 몇 퍼센트 받을 때입니까? 10%.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날이 바로 계약일. 그러니까 계약일. 여기도 이제 세 번째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하다 계약일은 금융용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계약서. 계속 여기는 계속 필수적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약방이 아예 감초입니다. 계약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거래 금액. 돈이 정말 아주 중요하겠죠.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뭐에 관한 사항? 지급. 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돈 얼마씩을 주고받았냐고. 3억. 그러면 거래 금액이 3억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아갈 거니까 그 날짜가 언제냐. 또 돈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5번. 자, 물건에 뭐요? 인도일시. 아까는 표시였죠. 여기는 뭐 인도일시.
라고서 물건은 언제 줄 거? 약오개입니다. 물건 항상 언제 줘야 문제가 없습니까? 잔금 치를 때. 요거 이제 동시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민법에서도 동시행 아주 중요하게 시험문제 나온다고 이제 거기도 잘 배울 겁니다. 자, 물건의 인도 일시.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에 물건을 넘겨줄 거냐? 약오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권리 이전.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지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요 정도가 이제 바로 여섯 번째.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9수, 9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9수 안 좋아하는데, 딱 9개입니다. 확인 설명도 9개, 거리계약서도 9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 많은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볼까요? 계약에 뭐 조건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계약. 우리 민법에서도 조건, 기한 이런 거 배우셨을 겁니다. 자, 지금 정도는 조금 간단하게 배웠겠네요. 게입니다. 자, 조건이나 기한.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이나 기한. 여기 이제 조건, 기한 같은 경우도 반드시 있으면. 자, 없었을 때는 알 필요 없는데 있으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못 받으면 없던 걸로 하자. 대출 못 받으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출 받아서 사니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놓은 게 이제 이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불자 자꾸 기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입니다. 기재 뭐 한다? 한다. 게입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 아직 심하게는 안 내봤지만요. 작성 일자가 아니라 무슨 날짜다? 교부일자. 교부게입니다.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냐고. 자, 좀 이따 확인 설명서 또 배울 건데 확인 설명서하고 거리에서 같이 주시라는 겁니다. 남제 아홉 번째, 자 일곱 번째하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그 밖에 뭐라고요? 약정. 무슨 약정한 내용이 있냐고 입니다. 그 밖에 약정 내용. 자, 거기에 바로 이제 아홉 개. 자, 거기에 이제 바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몇 개다? 아홉 개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21페이지가 여기는 시험 문제가 정말 매년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 한번 자, 여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조금 섭섭하게 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요건 조금 섭섭하게 나왔으니까 요 기재사항은 요게 아홉 건데 아마 이제 내년도 가시게 되면 요거 자세하게 좀 아예 통으로 그냥 다음 중에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박스에다가 네 개나 한 세 개 정도 주고 기재사항 찾아보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많이 냈었습니다. 아 먼저 자, 우리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제 앞글자 거물조교가 자, 건물 조교해서 이제 앞글자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조교가 사람 팔아먹었다. 뭐 인권 거래 계약. 좀 끔찍해 보이긴 한데, 자, 인권 거래 계약을, 이렇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 조금 따놓으시면 약간 편할 겁니다. 자,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 몇 개? 아홉 개. 여기 아홉 글자가 나올 건데, 여기 이제 아홉 개.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거래 당사자. 우리 매도 매수인의 요 거래 당사자의 뭐 인적상. 자, 인적상 매도인은 누구고 그리고 매수인은 누구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인적상으로 거래가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 성명 등을 모른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안 물어보는데 매도 매수인의 성명 그리고 주소 그입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바로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생년월일 이런 것들 이제 전화번호 그래서 이제 13자리 말고 앞에 6자리 이런 것들을 바로 기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거래계약서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무슨 물건을 이제 물건의 표시입니다. 무슨 물건을 거래를 했냐고 게입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재 그다음 뭐 면적. 뭐 소재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지목 이제 28개 뭐 전탁 가수 뭐 공장 용지 공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지목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자, 건물의 구조. 그리고 뭐 용도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뭐 건물에도 소재나 면적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아예 된다는 겁니다. 막 소재 면적 지목은 없고 그리고 용도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협회 등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서식 만들어다가 주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쓰면은 괜찮겠지만 그 서식을 안 쓴다고 하면 요거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건이라고 이제 조건하고 기한입니다. 조건하고 기한계입니다. 자, 뭐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조건 붙이는 게 바로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계입니다. 조금 불안정한 거 있으면 계입니다. 뭐가 안 되면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아예 그냥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조건입니다.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하면서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도 민법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실무할 거예요. 그래서 고소리입니다. 교부일자. 교불자인데 줄 날짜 여기 이제 헷갈릴 겁니다.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이제 자꾸 헷갈리니까 다른 것들은 머릿속에 조금 잘 오지만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냐입니다. 교부 일자.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지만 작성 일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성 일자. 근데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작성했지만 언제 줄라고? 내일 줄라고. 자, 그러니까 언제 날짜라고요? 작성일자는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확인 설명서 같은 것은 먼저 작성을 해놓습니다. 자, 당일 오자마자 확인 설명서 쓰시면 막 3시간째, 4시간째 그 확인 설명서 쓰다가 또 틀렸다고 괜히 또 짜증나시고 그 매도미 씨는 지금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확인 설명서 막 거리계약서까지 먼저 써놓을 건데 작성일자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자, 여기는 교부일자, 교부일자. 자, 오늘 썼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잔금 치르러 오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라고요? 교부. 교부일자를 기재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날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작성한다고 오늘 날짜 쓰면 이거 업무 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날짜? 교부. 언제 줄래? 언제 줄래? 교부일자. 나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조교. 조교지 작성일자가 아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언젠가는 꼭 내볼 거라는 겁니다. 교부일자냐 작성일자냐 교부일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도일시. 언제, 언제 이제 물건을 줄 건지, 물건의 인도일시. 근데 요 인도일시는 잔금하고 동시행이라는 겁니다. 잔금과. 그리고 어떻게요? 동시이행으로 해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맨날 사고 치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도 매수인, 우리 매수인 쪽에서 잔금 주면은 그때 뭐 한다고요? 매도인이 건물을, 토지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쇠 받는다고 할 겁니다. 언제요? 잔금 다 치렀을 때 열쇠. 주고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시행으로 안 하면요. 동시행으로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잔금은 넘어갔는데 물건이 안 오고요. 물건 안 오다가 이중 매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은 먼저 건네갔지만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요. 등기 서류까지 다 줬는데 잔금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가 사고 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차라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잔금을 안 주면 물건 안 줄 거야. 물건 안 주면 잔금 안 줄 거야. 서로 버티라는 겁니다. 서로 버티라고. 자, 그게 뭐라고요? 동시 이행. 우리도 뭐 물건 살 때 카드 주면, 물건 다 사놓고 카드 주면서 결제하면서 나중에 동시행으로 하게 될 겁니다.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건이 먼저 가니까 돈이 와라. 돈이 가니까 물건이 안 와. 그러다 이중매매 되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같이 해라.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를 때는 그래서 이제 등기법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도인한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뭐 받을 거예요? 등기필 정보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이 안 가면 위임장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또 돈만 치르고 그런 서류 안 받아 놓으면 이제 등기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같이 안 가면요 항상 문제가 된 게 등기필 정보. 자, 요즘 이제 등기필증이라고 안 하니까요. 등기필 정보 우리 갑이 매도인입니다. 자, 누구한테요? 을한테 주고 을한테 주고 그리고 또 병하고 이중 매매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못할 것 같지만 이제 배워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교부를 했지만 나중에 우리 갑 쪽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대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좀 분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발급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걔도 뭐 재발급 된다고 또 사무소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어떤 경우도 재발급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갑이 이렇게 단섬한테 줬지만 이제 이중매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이 신분증 들고 같이 가면은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요 병인한테도 뭐를요? 등기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중매매 대화인데요. 갑이 잃어버렸대요. 해가지고 신분증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요? 먼저 돈은 을한테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빨리 등기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병한테 넘겨주고 결국에 등기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병한테.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중매매 적극하다 아니면 나중에 결국엔 누가요?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등기를 늦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말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르자마자 꼭 법무사
법무사 아예 불러다가 등기를 바로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등기가 다른 쪽에 넘어가는, 자, 물론 이제 둘이 뭐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 사무소 와갖고 아주 난리를 쳐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 집 맨날 사고만 치는 사무소래라고 하면은 나중에 동지장사 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곧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행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난다고. 돈이 막 쪼달리는 사람은 이중 매매 정도가 아니라 막 3중, 4중, 여러 사람한테 막 계약금 중도금 받아놓고 돈 다 받아놓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중개사무소에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시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권리 이전은 뭐라고요?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우리가 이제 양심적으로 이렇게 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해보실 겁니다.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데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 이제 거래. 여기다 예전 거래면 안 되고요.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등. 그리고 지급. 돈이 이렇게 가잖아요. 지급에 관한 사항. 문장 약간 뺐습니다. 지급에 관한 사항. 돈을 언제 줄 건데, 그리고 얼마를 줄 건데, 지급에 관한 사항도 여기도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입니다. 10% 받아서 어떤 계약일. 그러니까 요 날짜가 다릅니다. 첫 번째 10% 받은 계약일. 그리고 물건 주는 날, 완전히 다 잔금 치를 때 끝나는 날. 여기는 오자마자 계약 체결합시다. 요거 10%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중도금 치고 나서 완전히 잔금 다 끝나는 마당에 남아있는 돈. 요 잔금, 인도일시도 있고 첫 번째 계약일도 있고, 그래서 날짜가 약간씩 다르다는 겁니다. 언제 줄 거야, 10%는 언제 받았어, 이런 것들은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약이 뭐였습니까? 약정 내용. 그 밖에 이제 약정 내용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기재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정도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 좀 아주 중요합니다. 건물 조교가 뭐 했다고요? 인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앞글자를 꼭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도 다 한 개라도 정말 빠지면 업무정지 당하고 여기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보셨죠? 이제 거래금액. 자, 거래금액이 어떻게? 자, 등록주소인데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뭐 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에서는 안 된다. 정말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3억으로 이렇게 거래했는데요. 3억으로 거래했는데 무슨 계약서? 2억으로. 요게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다운 했잖아요. 금액을 낮췄잖아요. 요게 이제 다운 계약서.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다운 계약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계약서? 올해 이제 3억으로 거래했는데 뭘로 하나? 5억으로 이렇게 높여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다운이고 얘는 업이고입니다. 얘는 무슨 계약서? 업계약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다운 계약서 그리고 업계약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하려고 지금 다운 계약서 쓰고 업계약서를 왜 쓸까요? 요게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죠? 세금 줄이라고 그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 다운 계약서가 이제 그리고 업 계약서가 누가 더 현명할 건지 이런 소리가 가끔씩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왜 사람들이 무슨 또 업으로 왜 쓰나 다운을 왜 쓰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세금을 배우시면 여기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취득세가 얼마였습니까? 4%. 보통 이제 뭐 주택은 1%, 2%, 3% 뭐 세법에서 배울 거고요. 그럼 이제 4%, 3억에 4%면 얼마입니까? 1200, 3, 4, 12, 120이 아니라 1200. 요거 1200 들어갑니다. 1200만원.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막 억 단위로 이렇게 거래할 거니까요. 요 정도 알고 계셔야지 이게 감이 안 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리고 세금도 먼저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냥 푹 찌르면 이제 나중에 엉뚱스럽니다. 120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 또 1억 2천 그러면 말이 안 되고입니다. 그래서 4% 정도가 3, 40이니까 12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바로 여기는 바로 여기 세금입니다. 세금. 요거 외에도 이제 막 지방교육세, 농업촌 특별세 그러면 4.6 정도가 됩니다. 또 인지정지, 국민주택 채권 그러면 한 5%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가세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 우리가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농지인지, 그 다음에 상가인지, 그 다음 이제 주택인지 막 금액에 따라서 1%, 2%, 3%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또 부가세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바로 배우실 겁니다. 그럼 이제 1200 정도 나오죠. 그럼 만약에 2억으로 줄였다.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얼마입니까? 2, 4, 8 하니까 800.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게임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으로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금 세금 줄었습니까? 벌써 요것만 봐도 400 줄였잖아요, 400. 자, 이러니까 다운가스를 쓴다는 겁니다. 자, 주무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도 이제, 나머지 부가세까지 하게 되면 꽤나 차이가 또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요, 이제 5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5억, 그러면 또 여기다 이제 머리에 막 총 맞았냐, 막 그럴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현명한지는 나중에 보면은, 오픈지 다운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5억으로, 자, 5억이면 여기다 얼마입니까? 5억이면 4%? 2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 그러니까, 1200 낼 것을 뭐하러도 2천만 원, 2천만 원 내냐고 합니다. 뭐, 여기다 막 정말 총 맞았다고 미쳤냐고 그럴 건데, 여기는 안 미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로 팔았을 때요? 한 6억으로, 이렇게 6억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면요.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자, 먼저 줄인 거, 그 당시는 아주 좋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발에다 오줌 놓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참 좋았겠지만요. 이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요? 아까 3억에서 요거면 한 3억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났을 건데요. 줄여놓으니까, 만약에 1억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제 얼마가 차이가 났습니까? 4억. 이제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퍼센트가 얼마인데 아주 후회할 일이 생길 거랍니다. 4억이 벌써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는 이제 5억으로 써놓으니까요. 얼마 차이밖에 안 납니까? 여기는 얼마? 1억, 1억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도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 이제 1억 게임입니다. 자, 1억.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6%에서 얼마 나고요? 42%. 자, 이 정도로 6%에서 42%. 요 정도로 세법에서 이제 배우실 겁니다. 요거 이제 1200만 원 이하니까 얼마 안 될 거고요. 뺄 거 다 빼고 나서 1200만 원. 홈슨 여기가 막 15%, 24%, 그 다음에 35%, 38%, 그리고 40%, 이렇게 구간마다 다양한 여기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4억 정도가 되면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40% 그 정도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0%를 세금 내면 얼마입니까? 4, 40이면 1600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얼마? 1억 6천. 40%. 그리고 여기다 또 부가세까지 하면 꼭 지방세 4%까지 하면 44. 그렇죠. 거의 국가한테 2억 가깝게 준다는 겁니다. 반띵 사이좋게 정말 44%니까 합니다. 44%가 세금. 나한테는 거의 2억 조금 초반대의 금액만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여기는 엄청나게 뭐가 나와요?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차익이 아까 보셨네요. 여기 1억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줄이니까 올해 이제 한 3억 정도 원래 차익이 나왔는데 자, 3억 정도 되면 한 여기쯤에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여기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 정도밖에 안 되면 한 요 정도 선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8,800 넘어가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 24%밖에 안 되니까 세금 어쨌다고요? 많이 줄었잖아요. 2,400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뭐가 좋다고요? 결론적으로 야, 취득세는 얼마 안 되니까 4%니까 지가 정말 취득세는 가장 커봐야 4%입니다. 물론 이제 중과세도 있긴 하지만 4%가 최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샀을 때 좀 많이 내놓으면 뭐 할 때요? 팔 때는 적게 낼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자, 현명한 사람은 뭘 쓴다고요? 업계약서를 쓰지 이렇게 바보같이 다운계약서 이거 초보들이 쓸 겁니다. 아주 처음에는 좋다고 할 겁니다. 줄였으니까 좋다고 할 건데 예, 나중에 총알 펴다가 아주 대포를 얻어맞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주 큰 문제가 되잖아요. 겁니다. 차익이 엄청 커지니까 얼마요? 4억이면은 정말 40%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억이면 42%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는 아주 크게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자꾸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바로 방송에 내는지 그리고 우리 당사자가 이제 업계약서 써달라 그리고 다운계약서 써달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보들은 이제 처음에 적게 낸다고 아주 좋아라고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아주 엄청 커질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업계약서 이제 세금 어차피 여기 이제 차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요 차라리 취득세 얼마 안 되니까 취득세를 조금 많이 내놓고요. 뭐 한다고요? 나중에 적게 내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요게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현명이지만 요건 바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세금만 엄청나게 나와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요거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근데 우리 실무 쪽에서는 이제 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요거 막 써달라고 난리 칠 건데 요거 이제 우리 실무 때는 방송 안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실무 때는 해야 된다고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고요? 실무 때는 해야죠, 해야죠. 근데 뭐예요? 시험용. 시험용에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시험용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납니다. 시험용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요. 뭐요? 실무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돈을 못 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하실 때는 우리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저기 문방구 가시면은 요 문방구 하면 서식도 있습니다. 문방구 이렇게 한 500원 주면은 한 10장 정도인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꼭 하나 사놓고요. 사놓고 이제 여기에 반드시 우리 개업공사 아주 기억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개업공사 누구누구 이런 거 아예 써서는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써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예 매도 매수인 중에서 한 사람한테 아예 직접 쓰라고 알려만 줘야 됩니다. 알려만 주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컨설팅으로, 자, 컨설팅으로 아예 했다고 하고요. 요걸로 빼고, 그리고 꼭 반드시 현금으로, 자, 통장으로 또 들어가면 이제 돈 조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수를 받으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기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해야지. 그죠? 해야지 이제 나중에 괜히 또, 나 어디 막, 뭐, 교도소 간다. 이건 교도소 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을 수 있지만, 뭐 실무 쪽에서 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 하면 옆에다가 이제 옆집에다가 다, 요거 이제 죽서다가 다 개줄 수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나는 안 해요. 그럼 옆집에서 그냥 좋다고 다 받아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본인들이 뭐 알아서 이런 것들 이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해도 괜찮은 게 비과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는 현재 줄여도 어차피 비과세 같으면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세, 세금 자체 아예 안 내니까, 그입니다. 안 내니까. 오늘 아주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2년 동안, 우리 세종시 같으면 이제 2년 동안 뭐를 거주를 해야 될 건데, 거주하면은 뭐 한다고요? 자, 9억, 하다 9억 이하까지는 뭐가 됩니까? 비과세. 세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줄여도. 어차피 2년만 채우면, 나 어차피 살 거니까. 거주만 하게 되면 뭐가요? 세금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줄여도 정말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들통날 것도 없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이제 금액을 좀 줄여도 괜찮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나중에 부담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어차피 채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어차피 저쪽에서 내준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또 집값도 싸게 오래 해주거나.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약서만 좀 자, 업으로 썼을 때에도 어차피 뭐가 됐을 때 비과세 됐을 때는 그러니까 비과세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너무 그냥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우리 매도매수 너무 이제 뭐 착해가지고 이제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비과세 받을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 정말 없습니다. 세금 어차피 안 낼 거니까 줄어도 괜찮고 올려도 괜찮고 자, 문제될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농지 같은 이제 뭐를 8년 동안 뭐 했을 때 자격 스스로 이제 농사를 지었을 때 요거 이제 뭐가 돼요? 거의 다 면제가 되니까 세금 거의 비과세는 안 주긴 한데 면제가 되니까 여기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어차피 나 농사 지을 거야. 그럼 업을 써도 괜찮고 다운계약서 써도 큰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또 업에서는 세금 내준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게 되면 나도 큰 손해는 아예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바로 이제 요 농지. 항상 우리 이제 비과세 부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주택, 뭐 상가나 사무실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양도소득세는 거기는 이제 비과세가 될 수가 있지만 하여튼 주택하고 농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나 면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면제, 그렇죠? 양도소득세 팔 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여튼 우리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거주지수로 기재하면 절대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용에서는 등록주소까지도 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아예 우리 이름 절대 안 들어가고 그냥 둘이 알아서 하는 계약이라고 해서 안내만 해줬다고 그리고 여기 우리 안내만 해주는 차원에서는 형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형벌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세금 안 낸 거 추징당하고 그리고 뭐 불성실 가산세 이런 가산세 같은 거 얻어맞고 자, 둘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 정도만 안내를 좀 해주고요. 나는 안내만 해주고 뭐요? 컨설팅으로 받았다고 해야지 요거 중개보수가 아예 아니면 거기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꼭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나죠. 우리 개업에 도장을 절대 찍으면 안 되고 누구? 매도 매수인만.
그러니까 문방구에서는 우리 문방구 설식에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개업공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안 쓴다고 해도 저기 공인중개사 이렇게 협회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크가 여기 또 달려 있으면 이거 누가 줬냐고 반드시 나중에 추적 들어와서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식을 아예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설식을 사다가 이렇게 문방구에서 그냥 사다가 두면은 우리 알 표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좀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터넷에 가면 서식도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다운 받아서 사무소 안에 뭐 컴퓨터에 꼭 이렇게 다운 받아서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받아놓고 쓰면은 우리가 아예 안 나오니까 문제가 없고요. 이거 중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받으셔면 되고 자, 거기 하셔야 됩니다. 암제 뭐 이런 안내 같은 것도 컨설팅에 대한 보수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 말고 근데 컨설팅에 대해서는 뭐 2천이 될건 그리고 5천만 원이 될건 자 우리 컨설팅 정보 제공 중개 보수 말고 중개 보수는 꼼짝 못 하는데 컨설팅 보수 자 이런 것들은 겸업도 조금 배웠었잖아요. 컨설팅의 보수로 받으시면 여기도 자 세금도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용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묶어서 컨설팅으로 묶어서 보수를 따로 받아도 거기는 문제 될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안내 차원이었다고. 불법이 좀 들어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이제 나머지 저기만 뭐 문제 있고 나머지는 문제 없으면 요 컨설팅 보수를 따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좀 잘해 보셔야 됩니다. 하다 거리 가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를 좀 잘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 이제 위반시. 그 위반시 제재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제재는 꼭 자주 물어봅니다. 또 최근에도 역시 시험 문제 물어봤다. 자, 일곱 번째로 한번 해보실까요? 위반했을 때, 저 보존기간은 5년은 좀 이따 나중에 보실 거고요. 위반시.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시니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자, 거짓으로. 자,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아, 없게 왔어, 따온 게 왔어. 자, 머릿속에 조금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거리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주소 3년 동안 영업 못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나마 이제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 이러니까 자, 2박 3일 싹싹 빌었을 때는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아예 빌면 정말 봐줄 수도 있고요. 절대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쇼만 잘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다. 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리고 이제 거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그리고 5년 동안 보존인데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주소는 아니고 제재가 좀 약하죠. 아까 거짓이니까 크고요. 요거 작성 교부. 그리고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만 간단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등록 취소 그러면 X.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 말고 자격증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근무하는 사람. 우리 사무소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종업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거래계약서를 여기 작성 교부는 아닙니다. 이름 쓰고 도장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업무 수행했는데 그입니다. 또 그 아래 이제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뭘 얻어맞는다고요? 자, 네 번째 줄에 저기 끝에 있습니다. 자격을 정지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6개월 이하. 그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종업원이 얻어맞으면 자격정지. 사장님이 얻어맞으면 업무정지. 이렇게 제재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고정되는 건 이제, 자, 뒤쪽에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이 정말 제일 중요한, 정말 확인 설명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실무 쪽에서도 확인 설명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조금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번에 이제 확인 설명, 정말 가장 중요한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사무소 명칭, 뭐, 이런 쪽에서도 시험 문제가 매년, 자, 꼭 나오니까, 자, 무슨 내용 있는지 한번 쭉 제목 정도만, 자,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목 정도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 있는지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확인 설명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 보겠습니다.